건설업계도 노조를 향해 불법 행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건설업계인 만큼 다소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경찰과 대치하는 노조원들. 수십 명이 엉키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을 막아선 건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조합원 고용 요구 집회를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6월까지 특별 단속. 불법적인 행태를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건설 업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폭력과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조 장비 사용과 금품 요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불법 행위와 업무 방해를 중단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걸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또 연장된 공기 때문에 또 공사를 빨리 집행하다 보면 안전사고의 원인도 되고 이런 부담들이 전부 우리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건설노조 일각의 일탈은 노동계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전국 건설산업노조를 조합비 횡령, 비민주적 노조 운영 등을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들로 구실공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일각의 일탈 근절이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